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리만 가설 이후 계속되는 밀레니엄 7대 난제에 대한 요청, 수학계의 7무해, 나비의 스톡스, 리만 가설, 버츠와 스위너톤 다이어 추측, 발음도 힘들다, 양밀스 가설의 존재와 질량 간극, 호지 추측, PMP 문제, 그리고 푸엔칼의 추측. 리만 가설은 최소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 난제였지만 나머지는 아예 수식 빼고는 설명조차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증명된 푸엔칼의 추측 역시 증명되었다고 우습게 보면 곤란하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제가 고민 끝에 시작합니다. 인류 탐험의 역사에서 마젤란은 지구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한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푸엔칼의 마젤란의 방식은 부족하다. 만약 지구가 도는 모양이라도 역시 한 바퀴 돌아 원래 위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방식, 배에 밧줄을 달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밧줄을 끌어당겼을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지구는 둥글다. 하지만 밧줄이 어딘가 걸린다면 지구는 도는 모양일 수도 있다. 그리고 푸엔칼에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혹시 우주의 모양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마침내 2006년 푸엔칼의 추측이 증명되었고 우리는 우주의 모양을 드디어 알아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궤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했다는 말은 우주의 모양을 밝혀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푸엔칼의 추측은 모든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컴팩트 3차원 다양체는 3차원 구명과 위상 동형이다. 사과해야겠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경계가 없는 단일 연결 컴팩트? 여기서 막히네요. 일단 컴팩트라는 표현은 1906년 프랑스 수학자 모리스가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닫혀있고 무한하게 뻗어나가지 않는 3차원 다양체는 3차원 구명과 위상 동형이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하나로 연결된 닫혀있고 무한하게 뻗어나가지 않는 세상의 다양한 형태는 당구공과 위상 동형이다. 가상의 밧줄을 사용해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주에 어떻게 밧줄이 놓여있더라도 자르거나 끊지 않고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면 우주는 당구공과 위상 동형이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위상 동형. 이게 좀 어려운데 삼각형, 사각형, 원은 분명히 다 다른 도형입니다. 하지만 위상수학에서는 모두 같다고 보고 위상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지성, 손흥민, 호나우딩요도 위상 동형입니다. 기존 기하학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죠. 최근 유명했던 빨대 논쟁. 빨대는 구멍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위상수학에서는 당연히 구멍이 한 개입니다. 빨대를 압축시켜서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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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줄여도 빨대는 그대로 빨대, 휴지심도 빨대, 입구로 뭔가를 넣었을 때 반대편으로 나온다면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지성 선수도 빨대? 맞습니다. 사실 위상수학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모두가 점으로 보이듯이 대충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충 비슷하다고 보는 것일까요? 바로 우주의 형태를 알아내려고 이 위상수학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집을 고를 때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이 25평이라면 방이 몇 개고 어디 문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100평은 어떨까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미 충분히 넓기 때문에 아마 아주 꼼꼼히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2만 평의 넓은 집이라면, 아니 무한대에 가까운 크기의 집이라면 세세한 구조가 중요할까요? 지구 밖으로 나가 우주의 형태를 보면 좋겠지만 이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형태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형태를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푸엔칼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대강의 형태를 알아야 했고 그래서 그는 인류에게 아주 위대한 추측을 던진 것입니다. 푸엔칼에는 우선 우주가 몇 차원인지부터 궁금했습니다. 지구 표면은 몇 차원일까요? 3차원? 아니 2차원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의 모든 위치를 위도와 경도 단 두 개의 차원으로 표현합니다. 즉 지구는 3차원이지만 지구 표면은 2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면 3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높이는 지구 입장에서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을 여행합니다. 2차원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지구는 3차원. 그렇다면 한 단계 올라가 3차원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면 실제로 그것은 4차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주가 4차원이고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4차원의 표면인 3차원을 여행하는 것이라면 2차원 지구 표면에서 3차원 지구의 형태가 구라는 걸 알아냈던 방법을 똑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진짜 푸엔칼의 추측. 우주에 어떻게 밧줄이 놓여있더라도 자르거나 끊지 않고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다면 우주의 모양은 당구공과 대충 비슷하다. 즉 푸엔칼의 추측을 증명한다는 것은 우주가 구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구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는 수사 방식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푸엔칼의 책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추측은 우리를 아득히 머나먼 곳으로 데려다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수학자들의 멘탈은 머나먼 곳으로 가버렸죠. 하지만 놀랍게도 푸엔칼의 추측의 결정적인 실마리는 가우스나 오일러 같은 천재가 아니라 평범한 모범생이자 노력파 스티븐 스메일 박사에게서 나왔습니다. 학점도 A가 아니며 수학계의 에이스도 아니었던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해낸 건 바로 5차원 이상에서의 푸엔칼의 완벽한 증명. 보통 낮은 차원에서부터 고민하던 다른 수학자와 달리 높은 차원부터 반대로 접근해서 푸엔칼의를 증명해버립니다. 일단 5차원 이상만 되면 푸엔칼의 추측이 통한다는 뜻이죠. 왜 차원이 높으면 푸엔칼의 추측이 통할까? 우주에 어떻게 밧줄이 놓여있더라도 자르거나 끊지 않고 한 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주의 모양은 당구공과 대충 비슷하다. 푸엔칼의 추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밧줄을 한 점으로 끌어당길 때 그 밧줄들이 엉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차원이 높으면 왜 엉키지 않을까요? 엉킨다는 건 쉽게 말해 겹친다는 뜻인데 이어폰을 바닥에 던져놓으면 줄이 꼬여있지만 집어들면 바로 풀립니다. 높이라는 하나의 차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2차원의 나뭇가지 그림자들은 전부 겹쳐있지만 3차원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전혀 겹쳐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겹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5차원 이상에서는 푸엔칼의 추측이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이 문제를 풀면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 문제를 풀면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스메일 박사는 31살에 필지상을 받고 UC 버클리의 교수가 됩니다. 고차원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증명 방식이 유행하는 가운데 1976년 볼프강 하켄 등판 세계 지도에 붙어 있는 나라를 전부 다른 색으로 칠하는 사색 문제, 컴퓨터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색칠한 그의 증명 방식은 동료 수학자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노가다 전문인 그의 자신감은 푸엔카레 추측으로 향했습니다. 푸엔카레 추측을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바보이거나 노력을 안 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바보가 되었고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마이클 프리드먼은 한 차원 더 가까워진 4차원에서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했고 1986년 필지상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서 불철주야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는 증명되지 못했죠. 대신 같은 해 미국의 수학자 윌리엄 서스터는 3차원에서 우주의 형태가 될 만한 후보를 8개나 찾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기하와 추측, 즉 우주가 치킨 모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세상에는 치킨이 딱 8종밖에 없고 무조건 이 치킨들 중에 하나는 우주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원근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는 어릴 때부터 사물간 거리를 파악하는 자신만의 훈련을 했고 결국 공간의 구조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죠. 구모양 1개와 도넛 모양 7개 중에서 반드시 우주의 모양이 있다. 밧줄을 한 점으로 모으려는 푸엔카레. 우주는 오직 8개의 형태만 있다고 주장하는 윌리엄 서스턴. 기하와 추측이 증명되면 존재하는 8개 형태 중에 밧줄을 잡아당겼을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 구모양뿐이니 차연히 우주는 당구공 모양이 되며 푸엔카레 추측도 증명됩니다. 하지만 우주가 8개 형태로만 존재하려면 존재하는 모든 형태들을 어떻게든 8개 중에 하나와 비슷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워낙 주름진 형태가 많아 매끈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해밀턴. 리치 흐름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마치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것처럼 형태의 주름을 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주름을 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뾰족한 뾰루지는 주름보다 훨씬 각이져 있어서 리치 흐름으로도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1일 온라인 논문 자료실에 39페이지에 논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윌리엄 서스턴의 기하와 추측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대단한 곳에서 발표를 한 것도 아니었고 유명한 저널에 투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가 막힌 주식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최소 100억 버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를 이면지에 적어서 홍대 길거리에 버려둔 수준이죠. 바로 거절장인 그레고리 페렐만의 등장이었습니다. 1904년부터 98년 동안 누구도 못했던 가설의 증명, 밀레니엄 난제 해결을 37살의 젊은 수학자가 해낸 것이었죠. 리치 흐름으로 펴지지 않던 뾰루지를 잘라내고 부드러운 피부를 이식하는 특이점 수술법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형태를 딱 8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우주의 형태가 8개밖에 없으니 그 중에 밧줄을 모을 수 있는 형태는 당구공뿐. 3차원에서 기하와 추측과 푸엔카레 추측을 한 방에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사실 물리학의 엔트로피까지 응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39페이지의 짧은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 예일대와 콜롬비아대 등 저명한 수학자들이 모여 팀을 짜고 무려 3년간 검증한 끝에 1000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푸엔카레 추측이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선언한 존 모건 교수는 페렐만의 증명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난제의 증명이 끝나버린 것에 낙담했다. 그리고 위상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증명한 것에 낙담했다. 심지어 증명한 내용을 처음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것에도 낙담했다.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에게 트리플 악셀 낙담을 안겨준 페렐만. 그는 왜 거절 장인이 되었을까요? 천재 수학자 오일러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는 박사를 마치고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 유명 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 수학 외에 다른 건 안 하겠다는 일념하에 고향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스테클로프 수학연구소로 진로 결정. 1996년 유럽 수학회상도 자신의 연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한 이후에 중국계 미국인 수학자 야후 싱퉁이 싱퉁맞게도 페렐만의 증명은 틀렸고 우리가 한 증명이 진짜다 라는 내용의 326페이지에 논문을 냈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페렐만 삐짐. 실제로 야후 싱퉁팀은 페렐만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뿐이었습니다. 논문이 올라왔던 아시아 수학 저널에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이미 삐진 페렐만은 진정한 거절장인으로 거듭나며 2006년 8월 국제수학자대회에서 필지상을 거절. 국제수학연맹 회장인 존 보리 러시아까지 찾아가서 삼고초려 했는데도 거절. 미국 우수대학들 교수직도 전부 거절. 3년 후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밀레니엄 난제를 하나 해결했으니 11억 상금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 철벽남이다 연락조차 거절.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상금 받아서 기부하라고 했으나 역시 거절. 러시안 과학 아카데미에서 정회원으로 추천했으나 거절. 우리나라 EBS도 인터뷰를 하러 여러 번 찾아갔으나 거절. 현재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나라에서 주는 실업수당으로 끼니를 연명하며 4차원에 존재하는 형태들은 몇 개일지 찾고 있습니다.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한 페렐만의 논문에 대해 다른 수학자들이 너무 생략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평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논문에는 단 한 문장도 빼거나 덜 것이 없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빼거나 덜 것이 없도록 만든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허세 죄송합니다. 인류에게 위대한 추측을 던졌던 푸엔카레.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자가 자연을 연구하는 이유는 쓸모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답기 때문이다. 만약 자연이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살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주의 형태를 추측했던 푸엔카레. 그리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풀어낸 페렐만. 우리가 수학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요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